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통학과 내용 계속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자면 어떤 거 했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 이야기 했었어요. 그리고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의 방정식을 보고 이 물체들이 어떻게 되면 그 방정식을 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습도 해봤는데 이제 우리 물리 파트에서는 어쨌든 어떤 공식을 써서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해가지고 어떤 걸 구해낼 거냐, 뭘 구해낼 거고 이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겠고 오늘은 좀 이제 새로운 개념들 더 이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예요. 자,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두 가지 이제 배워볼 건데 운동량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느냐 요것도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량 보존법칙이라는 것까지 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시킬 거냐 이것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운동량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운동량이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 뭔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뭐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기호는 P라고 쓰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가 얼마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자, 어떤 특정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속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뭘 가지고 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 양의 방향 플러스와 음의 방향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mv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다, 속도를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자, 운동량, 질량은 킬로그램, 킬로그램, 속도는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운동량 간단하죠? 그리고 이 운동량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에 대한 건데, 충격량. 운동량 봤으니까 이제 충격량을 한번 볼게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외부에서 뭐가 가해졌구나, 힘이 가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고,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이 얼마나 가해졌느냐, 또 얼마의 시간 동안 가해졌느냐 이런 걸 놓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충격량은 기호를 I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럼 이 I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I는 FP 라고 하는 값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힘이죠. 힘의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뉴턴 씁니다. 뉴턴. 얘는 뉴턴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니까 초겠죠, 초. ns 이렇게 이제 써주거나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어떻게 또 기록해줄 수 있냐면 자, 요 두 관계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질량 곱하기 뭐예요? 속도죠.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이죠. 여기서 힘은 이제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얼마의 충격을 주는 힘이었느냐. 그래서 이 힘은 충격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F값을 보면 F는 어떻게 구했어요? F는 MA였죠. MA였습니다. MA 거기에
시간을 곱해주는 건데 이 a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썼죠?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였습니다. 그럼 분모 자리에 뭐가 와요? 속도가 오는 거죠. 속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 시간 시간 약분이 되므로 곧 뭐와 같다? mv.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줄 수 있다? 여기 있는 운동량과 같게 써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이랑 충격량이 같은 걸 의미한다면, 이렇게 단위가 같다면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따로 쓰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좀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운동량은 일단 어떤 특정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입니다. 이미 이 물체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물체의 운동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게 되겠죠. 운동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 충격량은 외부에서 오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의 충격을 주느냐에 따라서 운동량이 변할 거고, 또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얘도 뭘 가지고 있겠어요? 뭐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가 예를 들어 B에 충돌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B는 원래 고유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A가 충돌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얼마의 충격을 가해줬느냐, 그것이 이제 충격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고유의 운동량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니까 운동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변하게 되더라.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변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외부에서 얼마의 충격을 줬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 하는 거다? 외부에서 얼마의 힘을 가해줬느냐, 그러면 바뀐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값이 좀 바뀝니다. 일정하게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힘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 이건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자, 이것도 F, T, 힘 시간 그래프예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일정하게 힘이 작용을 할 때, 힘이 일정할 때, 그러면 FT를 곱해준 거니까 이 값이 곧 뭐가 되는 거고, 이 값은 뭐가 돼요? FT니까, 아, 이게 충격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FT는 뭐랑도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지속적으로 올 때는 그냥 FT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있을 때 각 시간당 어때요? 가해지는 힘이 달라지죠? 이 힘을 이제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미적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물리할 때는 수학에 대한 부분도 좀 배워서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자 요렇게 F 다시란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평균 충격량이 되는 거죠. 평균. 평균 충격량. 요 값을 구해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각자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넓이가 되겠죠? 그럼 이때의 충격량의 크기는 요 밑에 밑넓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충격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정리, 구할 것이냐? 라고 할 때는 이제 고1 과정에서는 요 내용을 이제 아직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값을 다 주어줍니다. 값을 다 주어줘요. 자, 그래서 요거. 평균 충격력. 평균 충격력.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아까 I는 FT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단위, 시간에서 뭘. 단위 시간을로 나눠주면 돼요. 뭐를? 전체의 충격량의 크기를.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머리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I 값이라고 하는 거는, I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다. 힘과 시간에 대한 값인데, 이거는 곧 뭐다? 어느 특정 물체가 있었을 때, 어떤 특정 물체가 있을 때, 외부에서 가해지는 뭐다? 충격량이 곧 운동량이 변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있던 물체가 있었을 건데, 외부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이때의 자리가.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결국에 뭐다? V0면 이제 고유의 값이잖아요. 원래 일단 기존의 값에서 얼마만큼 이제 변했느냐.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충격량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 개념이 있고 힘에 대한 개념이 있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커지면 운동량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됩니다. 운동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운동량이 커지게 되는 건데, 충격량도 마찬가지죠. 충격량도 힘과 시간에 대한 관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요런 거예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FT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힘, 시간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다면, 자, 두 가지는 이제 다시 그려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게, I1이라고 해보고, 자, 이거를 I2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I1과 I2는 동일합니다. 자, I1과 I2는 동일하다면 이 둘의 차이는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I1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충돌 시간이 짧죠. 대신 이 전체의 크기를 보자면, 자, I1의 평균 충격량을 보자면 한 요정도 F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I2의 평균 충격량을 보면 요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둘의 시간은 어때요? I2가 훨씬 더 길죠. 하지만 평균 충격량은 I2가 더 작습니다. F2. 그 다음에 I1 같은 경우는 시간은 짧지만 평균 힘이 훨씬 더 뭐하다? 크다. 평균 충격력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동일한 충격량이라고 할 때, 그 충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각 단위 시간당 받는 충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줄어들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격력 자체를 줄이는 거. 예를 들자면 달걀을 아스팔트에 떨어뜨려. 동일한 높이에 있는 계란을 아스팔트에 떨어뜨리면 이건 깨져버리죠. 하지만 폭신폭신한 뭐 이불 같은 거 위에 떨어뜨린다면 달걀은 깨지나요?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달걀이 충돌한 순간 아스팔트는 짧은 시간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깨집니다. 하지만 이불 근처에 떨어뜨리면 충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평균 충격의 크기를 줄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게 더 달걀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현상들 이용을 해가지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주는 거지만 또 어떤 거 있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차 사고 나면 에어백 같은 거 있죠. 에어백은 어떤 원리입니까? 푹신푹신한 쿠션 역할을 해주죠. 충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받는 충격력, 평균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충격력이 동일해요. 어떤 힘을 가하는, 그 가하는 힘이 동일하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을 늘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량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권총이 더 멀리 나가요? 아니면 장총이 더 멀리 나가요? 장총이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이 총신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받는 그 힘을 늘려주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야구공 치면 어때요? 짧게 단타로 치면 밑으로 떨어지지만 오래 밀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게 되죠. 그렇다고 뭐 선수의 힘이 여기는 덜 들어가고 뒤에는 뭐 더 많이 들어가고 물론 약간의 힘 조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 지속 시간을 훨씬 더 길게 해준다. 뭐 야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포수 같은 게 공 잡을 때 그냥 잡아요? 아니면 뒤로 땡기면서 받아요? 받으면서 땡기면 뒤로 이제 받는 시간 늘려주면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한다?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조절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프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자, 1번 그래프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있냐면 힘 시간 그래프예요. 힘 시간 그래프일 때 동일하지 않은 값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엔 이만큼 그 다음은 한 이만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달라지는 걸 좀 볼까요? 시간별로 좀 이제 달라지는 걸 보자면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때 넓이가 있을 거예요. 이때 넓이가 있는데 이 넓이가 의미한 게 뭐냐? 힘시간 그래프니까 충격량에 대한 걸 나타낸다라고 할 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것 XY 곱해주면 F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공보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일단 요거는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민넓이를 구해주면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거고 항상 강조하지만 방향은 항상 잘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자, 이렇게 될 때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 PT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PT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에는 또 흰색으로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똑같이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쓱쓱쓱쓱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값을 본다면, 이제 각각의 양을 보면, 뭐 PT에 대한 부분은 뭐 나와 있나요? 뭐 특별히 이제 보이는 건 없지만, 대신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기울기에 대한 거예요, 기울기. 이 기울기에 대한 건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자, 길게 어떻게 구하면 돼요? x분의 y잖아요. 그러면 t분의 p가 될 텐데 이 t분의 p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이 t분의 p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p값은 그럼 뭐랑 같다 그랬어요? 이 p값은 운동량이죠, 운동량. 근데 결국에는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이 운동량 자체를 t로 하게 되면 p로 간 것은 mv가 되지만 또 다른 걸로는 충격량의 크기와도 같아요. p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죠. p에 대한 것만 따로 정리를 해보자면 mv가 되는 거고 이거는 f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시가 나누면 그건 뭐가 된다? 이때 F는 그럼 뭐예요? 알짜 힘. 그래서 알짜 힘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알짜 힘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고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기본 개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뒤에 가서는 뭐 할 거냐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그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